미국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시절에 제정한 불법 이민자 즉각 추방 제도가 이번 주에 끝납니다. 그러자 국경을 넘으려는 이민자들이 다시 몰려들고 있어 긴장이 고조하고 있는데요. 이민자 쉼터로 차량이 돌진하는 돌발 사고까지 나고 있습니다. 이윤태 월드리포터입니다. 미국 국경 지역에 지난주부터 불법 입국자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민자가 늘어난 건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미국이 시행했던 불법 이민자 즉각 추방 제도가 오는 11일 종료되는 데 따른 겁니다. 불법 이민자들은 이민자 처리 시스템 심사를 받게 돼 시간을 벌 수 있고 추방 가능성도 낮아지게 됩니다. 하루에 만 명이 넘는 이민자들이 국경 문을 두드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실상 처리가 어려워 보입니다. I think that there is no question that this is going to be extremely challenging. I do not want to understate the severity of the challenge that we expect to encounter. 텍사스주의 브라운스빌, 라레도, 엘파소 등 국경 지역 3개 도시는 비상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텍사스의 이민자 쉼터 앞으로 차량이 돌진해 7명이 숨지는 사고까지 일어났습니다. The driver was detained by officers and he's getting medical care right now as we speak. The investigation is still ongoing and right now he's facing at least a charge of reckless driving. 여론이 악화되자 바이든 행정부는 이민자들에 대한 빗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콜롬비아와 과테말라에 이민자 처리 센터를 설치하고 오는 10일 1,500명의 군인을 국경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문제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이윤택입니다.